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황석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SPC3립입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26억 원에서 230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3% 정도 이제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예외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주요 카테고리 매출 회복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호빵의 경우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는 온라인 채널 활용과 그다음에 신선식품 고성장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대응을 위한 새벽 배송 채널 확대와 카테고리 확장 등으로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견조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슈 이후에 고마진 제품의 어떤 매출 확대로 외형 성장과 마진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8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가량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류 부분은 매출액의 한 10에서 13% 정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반면에 해외 패션 매출 같은 경우에는 4%가량 성장하면서 견조한 어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또한 매출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비디비티 매출액이 월 평균 100억 원을 상회하면서 영업이익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중국 거래선 확대와 면세점 실적 회복, 그다음에 백화점 내 수입 브랜드 성장으로 인해서 4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내 면세점 업황 개선 시 실적 회복세가 가장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2,685억 원, 영업이익은 617억 원으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발표했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과 컨설팅, 상여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다소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TSMC 등 주요 고객사의 증설로 인해서 특수가스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 소재회사인 GAC와 조이트벤처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추가적인 M&A 가능성과 그다음에 국내 1위 전자 소재 기업이라는 점, 이런 어떤 점들을 차후에 프리미엄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